생계 유지를 위해 낚시를 하지만 늘 굶주리는 어부들과 그의 가족들을 보며 물고기 연구의 꿈을 키웠던 인도의 한 작은 소년. 청년이 된 소년이 물고기 양식 연구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가족, 친구들. 2007년 멕시코, 옥수수 가격 1년 새 50배 이상 급등. 2008년 IT, 식량 폭동으로 정부 와해. 2011년 알제리, 식량 폭동으로 2명 사망, 400명 부상. 2011년 이집트, 밀 가격 폭등으로 인한 300명 이상 사망.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중 어린이 영양실조율이 가장 높고 국민의 80% 이상이 극빈층인 방글라데시. 500만 개의 버려진 연못. 하지만 물고기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나라. 1980년대 생선에 대한 수요는 높았지만 그에 비해 공급은 극히 적었던 현실. 생선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낮은 비용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구타 박사는 버려진 100만 개 이상의 연못, 도로변 수로, 계절별 홍수가 나는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양식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교육하여 양식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헥타르당 304kg에 불과하던 양식 물고기 수확량은 10년 사이 2,500kg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류 생산량은 3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15만 개 이상의 연못에서 물고기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의 성공적인 양식 기술 개발 후 구타 박사는 굶주리고 있는 아시아 전 국가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및 분쟁 지역이 끊이지 않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지로 직접 찾아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빈민들의 취약한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양식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구타 박사의 노력은 전후 베트남 복구에 기여하였으며 현재 베트남의 양식 물고기는 총 민물고기 생산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차별로 고통받던 동남아시아 여성들에게 양식 교육을 전파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 전체 어류 양식업 종사자의 60%를 여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졌고 국민의 영양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성공적인 양식 기술 보급으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구타 박사의 양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빈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구타 박사의 희생과 노력의 씨앗이 전 세계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일궈낸 청색혁명. 미래 세대 평화를 위해 헌신한 그에게 주어진 세계적인 상. 누구 구타 박사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구타 박사의 헌신과 노력에 보내는 지지입니다.